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옥상에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자주 오면 세 번 아니면 두 번 올라오는데, 오늘은 또 어젯밤에 아주 폭우가 내려서 올라와 봤어요. 어젯밤에 막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아침에 멀쩡하니 해가 뜨겁길래 얘네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나 하고 올라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보다 입장이 더 매가리가 없어졌어요. 매가리란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막 누렇게 떴어요. 아우 진짜 추석이 지나가면 조금 선선해질래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키워본 결과 1년 2년 묵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올해 신입생들이 조금 동백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탔더라고요. 이거는 그 흰색 동백이고 이거는 핑크 동백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초보자분들한테 집에서 꽃을 보고 싶다 하면 제일 추천하고 싶은 꽃이 동백이에요. 이 동백이 제가 요만할 때 소품으로 진짜 작은 아이 하나 드려서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정말 이렇게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한 이렇게 새 입장이 나면서 겨울 되면 꽃을 피우면서 그 꽃이 초봄 늦게까지 피워주더라고요. 네, 저기 베란다에서 월동되고.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꽃을 이제 키워보고 싶다 하면 동백을 권하고 싶어요. 동백이 생각보다 정말 수월하게 잘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스김 라일락. 제가 봄에 미스김 라일락 엄청 꽃 많이 피우고 오래 간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삽목해서 또 키운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도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고 봄 되면 아주 꽃이 피어주면서 그 향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품보다는 이런 소품, 저는 삽목에서 이렇게 소품을 만들었는데 소품 사서 키워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꽃은 안 핍니다. 꽃은 안 피우는데 이게 무늬가 좀 특이하죠. 하트 고무나무예요. 하트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트 고무나무인데 이거를 제가 얼마나 작은 아이를 샀는지 몰라요. 아마 제일 작은 포트 얼마나 했을까요? 요거보다도 더 훨씬 작은 아이를 사서 딱 1년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품이 됐고 이거는 이제 집으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여름에 이 비 오는 비 다 맞고 컸어도 아무 이상이 없이 이렇게 잘 커져서, 그리고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이거는 공기 정화 식물로 실내에다 키우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또 이제 어떤 꽃이냐 하면은요,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마당이나 내놓을 수 있는, 화분이 내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키우신다면 이 덴드론 꽃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 저렴하죠. 엄청 제가 진짜 이것도 봄에 그 빨간 포트 제일 작은 사이즈 사다가 그냥 요 기둥에 쑥 심어놨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폭풍 성장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꽃을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얘는 꽃이 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꽃이 지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이게 덴드론 화분에다가 심어도 너무 예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좀 그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에다가 그 벌레를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그 소독을 많이 해가지고 자주 수시로 해가지고 장미가 벌레 안 꼬여서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미는 잘못 키우다가 다른 데까지 벌레가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황. 제가 우연히 로컬 마트에 가서 광황이라는 꽃이 예뻐서 이게 꽃인가 그랬더니 이게 꽃이 아니고, 어우 얘 어제 비 와갖고 물 있네 꽃에. 아우 세상에. 물 좀 뱉으고요.
이것 좀 보세요.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어머. 이게 꽃인 줄 알았더니 이게 꽃이 아니고 이게 입장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파래지는데 그 파란 것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이게 광안꽃이에요. 근데 작년에 진짜 씨앗 조그만 거에서 이렇게 꽃 한 송이가 딱 컸거든요. 근데 제가 봄에 그 화분을 확 엎어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고 쑥 묻어놨더니 두 포트, 아니 두 포트가 아니라 두 개, 또 여기 세 개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 밭 하나는 내년에는 광황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광황도 키워보고 꽃도 오래 보고 이 모습이 예쁘잖아요. 꽃같이 예쁜 잎사귀가 이런 광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래오래 보기 위해서 여기를 점점 늘릴 겁니다. 봄에 아니 겨울에 캐놓아 놨다가 봄에 여기 하나씩 이렇게 좀 헤쳐모여 해가지고 심어놓으면 아마 이게 몇 배로 이제 번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분에는 이제 내일 정도 감나무가 올 거예요. 단감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화분을 하나 사다가 제가 흙을 부어놓고 그 위에다가 꼴랑꼴랑한 화분들을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 다 내리고 여기다가는 단감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못난이들. 아무리 이 그늘을 피해서 저 그늘로 옮기고 요 그늘을 피해서 저 그늘로 옮기고 약을 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요. 아 이건 무슨 병인지 시커멓게 이렇게 전박이처럼 먹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안 없어지는지 이렇게 전박이 먹는 것처럼. 아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싶다. 다육이 다 손들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래 놓고도 다육이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다 물렀네? 응?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햇빛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이 세지 않는 곳으로. 근데도 한여름보다 요즘이 더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꽃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여름은 여름이라고 어떻게 버텨주는 것 같았는데 이 가을이 오는 듯 하면서 이렇게 안 버텨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업고 온 이 꽃나무, 하와이 꽃나무 향은 엄청 좋지요. 아주 대박 잘 버텨주고요. 병 하나도 안 아르고. 야, 이런 꽃이 많다면 이런 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입장도 예쁘잖아요. 노릇노릇. 그리고 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꽃을 여기 꽃 지고 나면 여기 꽃대를 뚝 잘라주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입장 번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쁜 짓을 해요. 얘가. 그래서 그 애기가 이만큼 컸잖아요. 아이고 용과도 잘 크고 있고 얘도 잘 크고 있고 진짜 이런 것만 키운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끝까지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데 이제 그래도 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이쁜 짓 하는 애들로 또 행복을 주겠죠? 저는 아주 다육이 반, 뭐, 식물 반 이래가지고요. 더 정신사납고 더 막, 그래요. 막, 이 가든 속에도 차라리 이 안에 있던 애들이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물은 안 들었는데, 진짜 이 안에 있던 애들이 훨씬 비를 덜 맞고 그래서 그런지 병도 없고, 다시 다 넣을까 봐요. 괜히 꺼내가지고 밖에서 병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습니까?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